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오, 한국은 이제 많이 덥죠? 시카고 오늘 날씨는 너무 좋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뭐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코드 치는 법 배웠죠? 그 코드를 가지고 오늘은 정말 재밌는 곡을 배워볼 거예요. 오늘 배울 곡은요? 오, 프레이드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보통 7월에는요, 많은 프레이드가 있는데 그 프레이드를 가면은 항상 이 곡이 연주돼 있죠. 들어보셨어요? The Star Stripes Forever. 미국 성조기요, 영원하라는 곡인데요. 세미 소사가 만들었어요. 옛날에는요, 군대 행진곡으로 많이 쓰였는데 이제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보통 축제 때 많이 쓰여요. 자, 그럼 오늘은 이 곡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테크닉을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요, 코드를 왈츠 패턴으로 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왼손이 오른손을 넘어가는 멋진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손가락이 손가락을 건너가는 테크닉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악보를 보면은요, 박자는 4분의 4 박자예요. 그런데 한마디에 두 박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못 갖춘 말이고요. 세 번째 박자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1, 2, 3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 4 이렇게 되고 쭉 오른손을 먼저 한번 훑어보세요. 두 박자, 두 박자, 쿼터, 두 박자, 또 쿼터 노시고요. 그 다음에는 에이스 노시 나와요. 박자는 그닥 까다롭진 않아요. 자, 그런데 왼손을 보면 왼손은 처음에는 C 코드에서 시작하죠. C, E, G, skip, skip. 그죠? 이 C 코드는 한꺼번에 치지 않고 베이스를 눌러주고 나머지 두 음을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쭉 훑어보면 C 코드 이 패턴과 그 다음에 다른 건 어디 있죠? 두 번째 줄에 가면 D고요. 그 다음에 스킵이고 스텝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이 코드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G7 코드라고 해요. 근데 지금 모르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왼손을 보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은 조심하셔야 돼요. D가 아니고 B, 그다음 F, G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노트가 비슷하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D, F, B, F. 그런데 얘네들은 같은 코드예요. G3 코드. 그건 다음번에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왼손을 보면 C 코드를 아래 음을 치고 위에 두 음을 따로 쳐주는 것과 위에 두 음을 따로 치는 방법으로 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왈츠 패턴이라고 해요. 코드를 그냥 치지 않고 궁짝짝 궁짝짝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건 왈츠 패턴이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왼손은 거의 다 봤어요. 패턴만 알면 오른손을 붙여주면 되니까. 자, 그럼 두 손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Find hand position. 손의 핸드 포지션을 찾고요. 자, 오른손을 G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자에서 시작하죠. 준비되셨어요? 1, 2, 3, 4. 그 다음 또 G고 왼손은 C코드예요. 1, 2, 3, 4. 여기가 잠깐 스탑할게요. 어려워요. 노트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자, C, E, G예요. 그래서 C, E, G 그리고 저 위에 딱 보면 F, A, C 여기 C예요. 그런데 왼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왼손이 1, 2, 3, 4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배우게 된 레슨 포인트 두 번째, 왼손이 오른손을 넘어가는 테크닉이에요. 손이 손을 넘어가는 테크닉이죠. 이런 테크닉은 우리가 나중에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더 같이 가볼게요. 자, one, two, three, four. 그래서 one, two 할 때 이미 뛰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눈이 어디를 보고 있냐면 튜브의 키의 첫 번째를 기억하시면 돼요. C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까만 건반으로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one, two, three, four. 그 다음 오른손은 C코드를 늘리죠. 자, 그런데 이 테크닉을 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손과 손이 넘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자칫하면 끊어져요. 그런데 그 소리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손과 손이 서로 기다려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One, two, three. G를 누르고 C를 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C도 오른손이 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만약 기다리지 않고 빨리 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왼손이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기다리시고 치고 기다리고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학생들이 빨리 치는 데만 신경을 쓰는데요. 빨리 치는 것보다 이쁜 소리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마디로 가면 또 D sharp 세 번째 박자에서 시작하고요. 3, 4. 그 다음 왼손은 다시 C 코드입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리고 여기에서 손가락 번호를 바꿔주세요. 왜냐면 더 낮은 음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다시 또 똑같은 D고요. 1, 2, C sharp. 뒤로 다시. 그리고 여기 중요한 테크닉이 또 나와요. 자, finger number 2를 치고 1번을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건너서 F로 가죠. finger number 3. 손가락 건너기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finger number 2, 1, 3.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 보면 D에서부터 시작할게요. 1, 2, 3, 4, 1, 2. D 그리고 1이 이렇게 와야 돼요. 잘못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 손가락 번호를 조심하셔야지 안 틀리고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넘어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나중에 스케일 같은 빤곡을 치기가 쉬워요. 아셨죠?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다음 2도 똑같이 세 번째 박자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3, 4, 그리고 왼손은 C 코드죠. 이번에는 한꺼번에 같이 칩니다. 그 다음은 오른손은 스텝업인데요. 왼손은 bottom stays, 아래는 그대로 있고 위에 드롬이 올라가요. 1, 2, 1, 2. 그리고 D, 2, 1, 2. 그리고 또 내려가죠. G. 굉장히 많이 점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에 G에서 아래 G로 내려갑니다.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노트를. 해야지 치기가 쉬워요. 자, 첫 번째 비트를 다 봤는데요. 퍼스트 파트를 보면 뭐가 제일 어렵죠? 손가락 건너가는 거. 1, 2, 3, 4, 1, 2. 이게 가장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은 네, 첫 번째 줄에 있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훨씬 쉬워요. 왜냐면 그 다음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똑같은 거 두 번 다시 반복하죠. 첫 번째 음은 또 첫 번째 박자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3, 4 다시 C 코드가 나오죠. 여기서 slide down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노트 하나하나씩 E flat 찾지 말고 그냥 슬 밀어서 가주세요. 쉬워요. 2. 그 다음 여기도 또 레슨 포인트 3번째가 나오죠. Finger number 2 cross over.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아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선생님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2, 1, 그 다음 E flat이에요. 눈으로는 쉽지만 손이 금방 따라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테크닉들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선생님하고 천천히 한번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볼까요?
헷갈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치다 보면 중간중간에 손가락이 빨리 크로스오버를 내지 않거나 코드를 빨리 잡지 못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갈까요? 자, 다음 템포는요. 100, 100입니다. Right hand position. Ready? 1, 2, 3, 4. 120입니다. Right hand position. 준비되셨어요? 120은요? 1, 2, 3, 4. 이 정도로 가요. Ready? 1, 2, 4. 정말 빨라질 거예요. 템포 144, 144예요. 144는요. 1, 2, 3, 4. 이 정도 됩니다. Right hand position. Ready? 1, 2, 4. 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선생님이 처음에 쳤던 그 템포로 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하지만 빠르게 치기보다는 깨끗하고
정확하게 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오늘 레슨은 어땠어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코드를 가지고 왈츠 패밴으로 치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손이 건너가는 테크닉을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손가락이 손가락을 건너가는 테크닉을 배웠죠. 그래서 그 테크닉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다음 주에 재밌는 곡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원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